안녕하세요, 원재수님. 예, 안녕하세요, 성유진님. 예. 네, 요번에 예. 책이 나왔다고 예. 이제 얘기를 들었고, 예. 그래서 겸사겸사 인사도 드리고, 예. 책 이야기도 듣고, 예. 네, 그러려고, 예. 네, 왔습니다. 예.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천 수도암에서 이제 정진하고 여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이래저래 자기 수행하고 있는 이제 원재라고 하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2006년에 해인사를 출가를 했고, 진리를 알고 싶어서, 그리고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선원에서 정진을 했어요. 선원에서 여타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이 정진하신 바대로 안거 정진이란 걸 하면서 어록도 공부하고 경전도 공부하고 수행도 굉장히 익히고, 그렇게 오랜 생활을 했습니다. 책을 읽어봤는데 예.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진리 아닌 게 없다. 진리 아닌 게 없다. 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오다가 봤는데 이 문장은 좀 잘못 오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문장이 아니어가지고. 고통마저도 진리. 그 허리 아픈 거 그거였나?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예. 그런 느낌처럼 그래 세상에 진리 아닌 게 없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뭔가 수행을 해야 되고 뭔가 수행법을 찾고 왜 이러고 있는 거지? 모든 것들이 다 진리면 수행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진리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책을 읽었는데 아까 전에 진리 아닌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경험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허리 아팠을 적에, 허리가 삐끗하면 이제 욱신거리면서 아프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허리가 아파서 방에 누워 있으니까 이제 다치면 한 3일 정도는 좀 운신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 스님이 찾아오셔서 뭐 원재 수장 허리 괜찮아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고통이 이토록 생생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이 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고통이 이토록 생생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 하나하나 다 겪어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다 한다면은 내 허리 요통이 생기잖아요. 신경통도 생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를 보통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거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뭐냐면은 제가 그 당시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 10년 전쯤인데, 10년 전에 굉장히 제가 그때 나이도 젊었고, 이거에 뭐 철두철미하게 공부할 때인데, 제 개인의 느낌이 그랬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고통이, 보통은 우리가 고통을 벗어날 생각을 하잖아. 이걸 빨리 끝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바꿔서 이 고통을 음미할 생각은 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건 나한테 괴로운 요소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내가 고통을 음미하고 고통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까를 저한테 질문해 본다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경계 경험도 많이 치르게 됐었고, 해가지고, 어떤 상태였던 것 같냐면은, 이 몸이 나다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내가 무엇이냐라고 딱 질문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물론 내 마음도 있고, 내뭐 어떤 성격도 있고, 내 어떤 출생 조건도 있고, 내 가족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나를 규정하는데, 그런 관계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무엇이 나냐라고 할 적에 거기에 딱히 할 말은 없거든요. 너 자신을 데려와 봐라고 이제 선사가 말을 한다면은, 사실 데려올 수 없어요. 데려올 수 없는 게 어떤 의미에서 바른 대답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첫 조건이 뭐냐면 몸이에요, 몸.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근데 뭐냐면은,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감정 생각도 내가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가? 이 몸이 내가 아니란 걸 느끼면서 사는가? 이건 좀 별개의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많아, 진리의 말씀은 많지만, 그것들을 내 삶으로 어떤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용해되어서 그렇게 진실하게 느끼면서 사는 건좀 별개의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정진을 했잖아요. 정진도 하고 어떤 종류의 이제 나로부터의 어떤 벗어남의 과정들이 여러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프잖아요. 허리가 찡 하고 아프고 이렇게 돌면 아프고 그런데 이 아픔이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생하구나. 정말 이렇게 나라는 존재는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몸 고통스러운 것도 이 신음소리도 이 열도 이렇게 생생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자, 야 몸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거듭거듭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자기 자신의 실체화에서 빠져나온 정도만큼 이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진리 자체로 구현이 돼요. 근데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몸이라는 거를 하나의 통로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통로는 뭐냐면은 비워져 있는 만큼 어떤 종류의 생각, 내용물이 없는 만큼 다른 요소들이 들어와서 어느 인연에 맞게끔 잘 빠져나가게끔 되는 게 어떤 통로나 과정, 수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통로인데 진리가 인연에 맞게끔 요통이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요통이란 게 뭐냐면은 내 허리를 삐끗댔다고 쳐봐. 그러면은 움직임의 요소에 의해서 어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척추에 어떤 근육의 근육이나 어떤 신경계에 문제가 있겠죠. 움직임과 신경계의 요소가 만나가지고 그렇게 아픔의 요소로 탁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란 실체가 강하다면은 이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든 없애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로서 그런 실체를 두지 않고 통로로서 좀 말끔하게 비어져 있다면은 고통마저도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마저도 이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생하게 살아나는 어떤 감정이나 상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생생하게 느끼려거든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괴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용화실 갔는데 친구가 늦게 와. 근데 저는 약간 저의 성향이 있잖아요. 저의 성향은 뭐냐면 약간 저도 약간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시간 맞춰서 딱딱 돼야 될 거 처리돼야 될 거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는데 근데 친구가 늦게 오니까 뭔가 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과거에 저 같았으면은 친구가 10분 늦었다 한다면 좀 화를 냈을 거예요. 왜 늦게 와? 와가지고 지금 10분 늦었고 앞에 인트로 놓치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근데 지금에는 제가 좀 그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10분 시간이 남았잖아요. 영화를 놓친 게 아니라 그 10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 구경하는 10분이 돼버린 거예요. 저 외국인이 저렇게 캐리어 끌고 들어가네? 하고서 야 저 이집트에서 왔나? 이렇게 뭐 이것도 했네? 하고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과일을 팔고 있네? 저 과일 주스 요즘에 가격 얼마나 하지? 하고서 사람들 제가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시내 나가서 물론 구경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10분의 요소가 정해진 의미의 10분의 요소가 아니었던 거야.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내가 영화 초반에 10분을 그러니까 영화 초반에 놓칠 수 있는 10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 생각을 딱 바꾼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관찰하는 10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똑같은 상황. 10분은 똑같은데 다만 이것을 어떤 쪽으로 바꾸느냐 내가 놓치는 10분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을 관찰하는 10분이 되느냐 이건 애초부터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은 이것이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된 게 아니라 좀 그것도 생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도 사실 힘이 들잖아요.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물론 10년 전과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게 좀 자연스럽게 된 거야. 힘도 안 들게 되고 10분 놓친다고 해서 사실 영화를 보는데 큰 지장이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기왕 저는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 좋아하거든요. 뭐냐면 법륜 스님이 우리가 생사의 고해 바다에 빠졌다고 쳐봐. 그러면 우리가 생사의 고해 바다에서 좀 이제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어떤 중생들 일반인들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 법륜 스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야 바다에 빠진 김에 조개라도 주워오자.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파격적이고 완전히 다른 말씀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고통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은 그 고통 상황에서 전혀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조개라도 좋아하죠.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런데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뭐냐면은 허리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 이거를 빨리 끝내자, 벗어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바꿔서 이 아픔을 생생하게 느껴보면 어떨까. 근데 이게 생각으로 되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자기의 실체화가 나의 몸이 애초부터 무언가 실체로서 규정할 바가 없음을 스스로 자각하고 그것을 체득하는 과정을 좀 오랫동안 쌓아온다면은 이 몸을 통해서 이 아픔이 드러나는 것도 생각이 드러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이게 열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미난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이 진리를 구현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몸이란 것도 몸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치러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경전적인 이해로는 다 돼. 색수상의식 오온의 집합이고 이거는 무상하여 뭐 잡을 데가 없고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자기 경험의 요소로서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발현이 되느냐, 그건 또 별개의 요소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각으로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선의주님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문해, 사해, 수해라는 게 있어요. 수해. 그러니까 문해는 뭐냐면은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어떤 성현들의, 어떤 선지식들의, 큰 선지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지혜가 있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지혜. 사해는 그걸 듣는 것으로만 한 게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서 정리를 하면서 경험과 견주어가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수해라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수해는 뭐냐면은 직접 자기가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으로서 닦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불교 전통에서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 닦는 거예요. 근데 선정이란 게 단순히 고요하게 앉아 있는 것만은 선정이라고 정의하면 안 되고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굉장히 휘둘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중생이라는 삶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선정이란 건 뭐냐면은 그 생각과 감정의 요소들을 굉장히 좀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감정에 빠져 살고 이것이 끄달려 들어가고 살아가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선정을 통해서든 뭐 우리 수행 방법 관화서에 있는 화두를 통해서든 그것들의 작용을 멈추는 좀 이렇게 좀 멈추고 그리고 그것들의 작용을 좀 중지시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그런 선정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끄달려가는 어떤 업습의 삶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여유나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이란 요소가, 정진은 요즘에 이제 법문을 통해서, 이를테면 요즘에 그렇잖아요. 유튜브 법문이 워낙 많잖아요. 유튜브를 통한 가르침도 많고, 그걸 통해서 문해가 돼. 그리고 사해도 돼. 근데 뭐냐면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수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고요함의 시간, 자기 정진의 시간, 어떤 자기 비워냄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소스들은 넘쳐나요. 굉장히 좋은 가르침들 많아요. 많고 그런 것들이 다양한 선지식들이 여러 유튜브 선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의주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전달자 해주면서 한 분이 되고 계신데 그런 소스들은 넘쳐나지만 내가 이 그릇을, 내 마음의 그릇을 비워낸 만큼 이 요소들이 잘 들어와서 안착하면서 어떤 살림으로서 자리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도 이제 법문은 많이 들었죠. 예전에 책도 많이 보고 여러 선지식 책도 많이 보고 법문도 많이 들었는데 근데 궁극에 있어서는 내 삶의 경험으로 증험이 돼야 되잖아요. 증험이 돼야지만 의미가 있지. 아니 저 사람은 누가 어떤 큰 스님이나 굉장한 대단한
성현들께서 저렇게 사셨다는 건 저 사람이 삶이에요. 내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이 아닌데, 근데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 도대체. 저는 그걸 좀 판단해 봤을 적에 굉장한 좀 당신들의 어떤 고유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성현들께서는. 대부분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 법문만 들어서 이를테면 어떤 책을 읽어서 그렇게 깨달음에 도달했던 분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역대적으로 많은 성현들께서는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 어떤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내면 고요한 깊숙한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출가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선에서는 그리고 불교로 들어와서는 그게 보장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저 24시간 선방에 앉아서 정진할래 하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저는 안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고유의 시간을 갖추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마음의 생각에 어떤 부대낌이 적어진다면은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겨요. 안목도 생기고 그러면서 비워진 만큼 그 고통이 왔다가 우리는 보통 생각 장치에 의해서 그것을 걸리려고 하잖아요. 이 고통은 벗어나야 되는 거. 나의 육체를 괴롭히게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자기 실체의 문제도 있고 그 고통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나쁜 요소로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나 감정의 어떤 화난 요소도 실제로 화난 요소도 굉장히 재미난 거예요. 이 화가 드러남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신기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여기 책에 나오긴 했는데 누군가가 제가 선원에서 정진했는데 어떤 스님과 약간 제가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는데 그 다툼의 와중에서 이제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예 스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좀 그때가 좀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출가한 지 한 2년 차였나? 그러니까 다른 스님하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좀 다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맘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나왔어. 나왔는데 뭔가 달랐어요. 뭐지? 그러니까 뭐가 달랐냐면은 내가 분명히 화를 냈잖아요. 저 스님하고 싸워가지고. 근데 이 화가 왜 맑지? 왜 깨끗하지? 그러니까 화라는 것은 나의 어떤 감정상태와 뭐 내가 원하는 감정상태 아니고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불구덩이처럼 이렇게 치열하다든지 나를 불편하게 한다든지 나를 태운다든지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의 요소가 맞는데 이 화가 왜 맑지? 하고 저는 그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의문이 들었어. 왜 화가 맑고 깨끗한 상황이 벌어지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게 저는 한 달간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화가 맑고 깨끗할 수가 있을까? 근데 나중에서야 경험을 해볼 땐 몰라. 근데 나중에 그거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보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경험 수행 요소가 완숙되다 보면은 그게 왜 맑은지 알았어요. 화가 왜 맑고 깨끗하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선정 수행을 좀 열심히 하고 굉장히 몰두하던 때여가지고 어떤 종류의 생각 경험, 생각이라든지 분별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크게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요소가 와가지고 거기에 반응할 뿐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워져 있는 만큼 이게 맑게 드러났던 거예요. 화도 맑게 드러난 거예요. 감정 생각도 사실은 맑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맑게 드러나려거든 자신의 어떤 기준점, 어떤 내 생각에 대한 집착, 그리고 몸에 대한 어떤 실체와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는다면 인연 따라 화도 맑게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지식은 큰 스님들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인연에 맞게끔 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것도 달라. 어떤 스님이 화를 냈다고 쳐봐. 화를 넣어서 뭐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자신의 어떤 수준만큼 보는 거예요. 내 수준이 화를 내는 수준이고 화에 휘둘리는 수준이면은
휘둘리는 수준이라면은 저분도 화를 내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화가 맑을 수도 있다, 끼끌 수도 있다, 화를 쓸 수도 있다, 이거를 경험해 보니까 아, 선지식들은 정말 이 마음이 텅 비어져 있다면은 화를 인연에 맞게끔 쓰시는 분도 계시겠구나. 그런 거를 염두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목이 넓어지는 만큼, 커지는 만큼 좀 사람이나 세상도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좀 지혜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네. 힘들고 벗어나야 된다 예, 나갔던 예. 부분이 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예. 관점에서 봤을 때 관점이 예. 전환됐다라고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어떤 한 부분이 그 의미가 이렇게만 예.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좀 더 확장되는 예. 의미로 더 다가오고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어떤 관점의 전환들 예. 그리고 안목이 넓어졌다라는 부분이 요 예. 관점이 더 넓어졌다라는 거랑 비슷한 부분인지 그리고 요 관점의 변화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기는 요런 어떤 작용들이 깨달음하고는 또 어떻게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지 이게 뭐냐면은